호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화됐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 쪽에서 방송을 마치고 조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호주 쪽으로 또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오늘 이제 호주는 신숙희 박사님을 모시고 또 그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구국연대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호주에서는 우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보이세요? 예, 그럼요. 그럼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뉴욕에 계시는 우리 김형동 스님하고 네.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이제 네네. 그 호주 시드니에서도 또 보시는 분이 계시네. 김 SY님이라고. 우선 예. 예. 신숙희 박사님 한번 자기 소개 좀 해 주시죠. 호주는 네, 언제 가셨고 예.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고요. 산 지는 한 30년 돼요. 30년 되고 36세에 호주에 이민 와 가지고 40세에 영어를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44세에 박사학위를 영어 교육학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시드니 대학에서 49세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50세에 호주 대학에서 영어 영작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르치다가 이제 재작년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호주 대학에서 그 소통하고 연구 과목을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다가 올해 이제 코비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그 이번 학기는 쉬고 있어요. 학생 수가 예. 줄어가지고. 예. 그래도 이 근사하죠. 이렇게 호주 시드니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영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예. 자녀는 딸 둘, 아들 하나 있고요. 예. 딸 둘은 결혼했고, 예. 따님들이나 아드님도 다 잘 키우셨던데. 다들 여기 그 교민들, 자녀들 다 잘 키워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 여기 온 목적이 그 자녀들 교육 때문이니까 제가 예. 볼 때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특히 한국 교민들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예. 물론 그 마약에 연루되거나 또는 뭐 테러에 연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다 잘하고 있고 아주 똑똑하게 1.5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큰 딸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의사하고 있고 방금 결혼했고 우리 작은 딸은 이제 연방정부 법무성의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막내 아들은 그 피지오테라피 그러니까 물리치료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하고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좋은 거를 하고 있어요. 예. 서울하고 예를 들면 예 호주는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 한 시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네, 호주 가면은 뭐, 세이빙 라이트 하면 더 시간 차이가 나고 그래요. 아.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 선교봉사를 했어요. 자원선교봉사를. 2년간. 예. 그 하고 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3년 그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 피지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5년이 늦은 거예요. 아유. 5년이 늦어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5년은 인생에서 뭐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 걱정 없다. 제가 스트레스를 안 줬죠.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제 졸업하고 예, 직장을 구하고. 그러니까 호주는 뭐 부모들이 보통 보면 한국식으로 자녀들에게 억지로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이제 어떤 대학이라든지 가고 자기 전공에 맞는 걸 또 잘 바꿀 수 있고 그런 교육적인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호주로 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 조금 늦어도 크게 관계 없지 않습니까? 살아보면은 젊은 날에는 항상 그 육상처럼 이렇게 뛰지만 시간 가면은 뭐 3년, 4년, 5년 사는 게 여행길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뭐 너무 인류대학을 보내야 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성공을 뭐 바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그렇게 좀 자유우파 활동, 애국 활동을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 아이를 가르치는 주부였고 또 대학에서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 영작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직장에 그 적응하느라 또 이제 뭐 제가 또그 박사학위 마치고 나서 페이퍼도 또 제가 12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기울을 그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나면서 저는 계기였구나. 아니 이게 탄핵이 뭐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정치를 몰라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 과정이 졸속이고 그다음에 불법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자유 그다음에 인권 이런 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에서 제가 한 30년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우리 이거 탄핵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주위에 이제 교민들이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불의를 보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제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보조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남성분들도 조인해가지고 재혼하라 사랑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그냥 생겼어요. 진짜로 제가 회장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2년간 규칙에 따라서 재혼하라 사랑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보수 활동을 시드니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회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글로벌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각자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하는데 이걸 그 뉴에이즈니 좋아. 연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주에서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팀워크거든요. 팀워크. 호주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각자 이제 컨트리뷰션 하면서 팀워크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평만 하지 솔루션을 안 내고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불평을 절대 못하게 해요. 미팅에 들어가면 불평 그만 솔루션 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비난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솔루션 위주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략을 짜자.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호주에서 많이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러지 말고 또 성명서도 하나 묶어서 내고 탄원서도 하나 내고 실제 행동을 하자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자꾸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서기 싫었어요. 뭐 하기 싫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이제 이렇게 이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글로벌 자유 구국연대라는 온라인 그런 모임도 만들게 되었어요. 예, 그 아주 이름도 잘 정하셨네. 재호 나라 사랑해. 총연합회, 예, 재호 나라 사랑해. 제가 이제 참 호주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호주에 예, 한번 오셨어요? 아니 호주는 가본 적은 없지만 네. 호주하고 한국 사이에 차이가 아주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호주가 축구를 참 잘했어요. 제가 아, 5년 그러셨어요. 때, 맞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스포츠가 굉장히 한 강한 나라예요. 60년대, 70년대 한국하고 호주의 축구 네. 격차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예. 사람들이 호주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면은 그때는 항상 이 밤늦게 이 라디오 실황 중계를 했어요. 네. 그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겼죠? 이겼나? 잘 기억이 잘 어쨌든 안 나네. 간에 호주하고는 지금은 이제 한국 축구가 많이 해가지고 호주하고 격차가 많이 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호주 축구가 아주 강하고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백호주의가 언제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백호주의가 1970년도에 철폐됐어요. 몇 예. 년 돕니까? 1970년대. 1970년. 70년대. 예. 그래서 아주 호주하면 이렇게 각별한 그런 생각이 도는데요. 어쨌든 그럼 이제 보시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네.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바깥에서 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조국을 이렇게 보면은 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문제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현재 모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진단이 아까 이제 그 정직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 문제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소회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글쎄 이제 저희는 그 저는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80년도 그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그다음에 산업화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굉장히 잘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죠. 그리고 이제 교민에서 살다 보니까 호주가 300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300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특히 이제 그 올림픽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1900 예. 그 올림픽 그 있고 나서 우리나라가 제가 처음에 오니까 너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에서 오지 북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하고 베트남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국의 존재가 부각되고 이제 그런 스튜피드한 퀘스트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는 없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잘 살고 특히 여기 뭐 삼성의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게 오면서 보통 사람들이 저보고 아 진짜 한국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1980년 이후에서 좀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그 대의민주로 가야 되는데 대의민주로 이제 발전을 못하고 양당 정치가 있잖아요. 있는데 못하고 이게 스톱돼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그 파당 정치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대부분의 교민, 특히 이제 우리 우판의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자세한 거는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컨트롤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우리 호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반중 정책을 많이 써요. 물론 처음에는 호주도 2013년도에 보수당이 접근을 했거든요.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당도 사실은 2013년부터 2017년 불과 3년 전까지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무역을 해왔는데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특히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윈 항구라고 있는데 그 다윈 항구를 호주 저 중국 세 번째 부자에게 팔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수당도 잘 몰랐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이슈인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그 연방 그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안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작년 말에 호주 중국 스파이가 호주에서 그 한번 폭로를 한 게 있어요. 폭로를 한 게 자기가 그 대만 정치에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홍콩에도 홍콩에 있는 그 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북한에도 중국에도 보내가지고 사살시켜 죽였고 그다음에 호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호주에서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이 그 호주 그 정치가를 매수하려고 했고 돈을 직접 주고 그다음에 또 살해산 것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어택을 또 많이 한 거예요. 그 캔버라에 이제 그 연방 정부 이런 컴퓨터 국회의원 컴퓨터도 다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특히 이 연방 정부가 이제 보수당이거든요. 사이버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그 중국하고 무역 관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호주는 굉장히 중국하고 이 무역이 밀접하게 중국이 1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국 그 제재 조치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 학원 이런 것도 좀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중국에 대한 그 조치 같은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호주에도 참 중국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어려움을 준것 같은데, 호주에서 이제 주로 예를 들면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해 오셨습니까? 이제 그런 애국 활동하고 관련해가지고. 예, 그동안 해오신 것 그래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예. 처음에 처음에 이제 애국 활동을 보통 한 세 개 종류로 볼수 있는데, 이 인적 지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애국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호주 교민들도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직접은 이제 유명한 연사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나 해서 한세분 정도 이제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또 연사들 초청하고 또 국내,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해가지고 한네분 정도 이런 큰 애국 뭡니까 그는 연사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외곽 지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거나 우리가 이 대중국 어이형어 이런 게좀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성명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떤 그 탄핵 이후에 그 인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인권 침해, 그 탈북자 인권 침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또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서 같은 걸 많이 내고 지금까지 내 성명서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80개가 되더라고요. 대단해. 오랜만에도 30개를 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도 선거 같은 거 있을 때또 한국에도 우리가 이제 대국민 성명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정치를 잘 몰라요. 어제도 제가 어떤 호주 정치인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15 부정선거 일어난 거라든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시민혁명이 작년에 있고 오래 있었잖아요. 호주 미디어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호주에 있는 그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방송 관계자한테 그 자료를 줬거든요. 작년에 시민혁명 이런 게. 그런데도 홍콩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 대한 건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이미 블로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한국 그 외신 기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불법 탄핵이라든지 또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종교 탄압이라든지 또는 부정선거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 터키 트럼프 정부에다가 또 그런 걸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저 화상으로 인터뷰하니까 좋으시죠? 이게 뭐 우리 오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수시로 만나주실 수 있겠네. 그렇죠. 오늘 정말 좋은 세상이다, 예, 이거요. 정말 참 좋은 세상인데, 이리 좋은 세상에 감사하고 생각하면 나라를 잘 이끌 건데, 이 양반들이 모든 게다 불만투성이니까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시고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호주 좀 생활 이야기해 주시죠. 호주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호주 생활은 뭐고, 가볼 때는 뭐가 있고, 뭐 비즈니스는 어떤 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호주는 어떤지, 맞습니다. 또 호주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다음에 한번, 오늘 인터뷰 마치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호주 특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죠. 제가 호주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소개하는 책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고, 또 다음에 홍 박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김형동,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 가졌던 뉴욕의 김형동 스님하고도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특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 동포들이 하신 활동 중에서 굵직굵직한 게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숙희 박사님이 보실 때이4.15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해외 동포들은요, 물론, 어떤 우파라고 볼수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선거 있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호주에서 하는 역할을 봤잖아요. 보고 또 지금 호주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컴퓨터를 해킹하려 하고 그다음에 또 대만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하겠습니까?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고도 했어요. 경고도 하고 제가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예. 6월 달에. 그래서 6월 12일 날 1인 시위를 했어요. 한국에서. 그때 이제 그 1인 시위 한 게 바로 북핵 폐기에 대해서 그 1인 시위를 했는데 북한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만 그거는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 인권이 먼저 돼야 되지 북핵 폐기는 그게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도 그때부터 제가 이 선거 부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선거 제도를 고치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 일단의 전자개표기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건 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4.15 선거가 있기 전에도 여러 번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거를 우리가 야당에서 이걸 조심하고 특히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전선거는 좀 삼가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 이 올바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거 우리 해외동포들은 그것을 이미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부정선거가 딱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저는 한국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반대하는지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고 부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부실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부실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트럭에다가 바구니에다가 그 투표지를 쓰고 가더라고요.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선거 무효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죠. 불법은 QR코드. 법에 QR코드를 쓰지 못하게 된 선거. 그거 하나만으로 부정선거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 호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 돼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인비지레이를 해가지고 딱 참관해가지고 그 선거 개표를 해요. 하면서 이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입회하에 해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 야당, 여당도 아니고 정말 중립적이에요. 공평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저는 우리나라 이번 주에 부정선거 이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이 완전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 상식이 없는 정부 같고 정말 이상해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쳤죠. 특히 우리 야당에서. 아니 야당의 권리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 이거를 오보고를 조사해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전혀 상상이 안 가요. 네.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래서 공보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해왔고 일어났고 100% 어그리하고 네. 물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반대를 하겠지만 일단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예. 뭐 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은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대역죄잖아요. 대역죄. 그건 체제를 그렇죠. 체제를 없는 거잖아요. 체제를 예. 뒤엎어가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예.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냥 독재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권력 교체가 되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 이런 세상에 탄핵 때부터
때부터 탄핵하고 나서 그 5구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5구 선거 이후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쿠데타가 두 번 있었어요. 선거 쿠데타가. 저는 선거 쿠데타가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구 선거 때 드루킹 사건 있죠.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울산 부정선거 사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연동형 그다음에 그 공수처 있었죠. 그게 쿠데타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 쿠데타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그 불법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할 거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 친중이잖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경쟁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중국이 기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서든지 부정선거를 할 거라는 게 제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이제 한국을 볼 때. 그런데 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못 보는지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미친 거지. 네,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네. 사람 정상이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호주 이제 그 정치가에도 썼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호주 미디아, 호주 미디아에 그 제가 그 기자들에게 계속 보냈거든요. 예.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신 기자들에게 또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에게도 보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아들, 그 김영국님께서 이제 예. 직접 접촉해가지고 그 얘기도 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상황하고 우리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미국도 사실은 그 매체가 완전 장악되어 있거든요. CNN, 이런 뉴 워싱턴 타임즈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는 거기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뉴스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어떤 경우를 해가지고라든지 해서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사전선거에서 조작을 할 거라는 걸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는 이 그 트럼프 정부가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어웨니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든 지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진영 사이에서 근래 이제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그런 부정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걸 봐가지고 뭐 그게 한국 선거하고 거의 쌍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또 그런 한미 보수 연합 대회 같은 걸 보더라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부분을 거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근데 한국 보수 예. 연합대회 왜 저 공박사님 만들어 갔어요? 아, 이번에 개인적인 질문인데. 당연히 당연히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예. 네, 당연한데 뭐 우선 뭐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가장 그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한 30년 정도 한국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김형동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탁 놓치지 않았던 네. 것이 호주 교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좌파적 색채를 가지신 분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호주가요 어떻게 네. 보면 이 좌파가 제일 먼저 그 교민을 장악하려고 한 나라가 호주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전에 호주 교민 중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무역 접촉하다가 그 호주 연방정부에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있고 많은 목사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뭐 자파를 이래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호주 교민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중에서 한두 개가 대부분 신문이 조금 하나는 중도고 하나는 약간 우파적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이 이제 좌파적인데 아주 악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우파에 대한 폄하를 하는 그런 글을 좀 쓰기도 해요. 하는데 그 임명진 씨 아시잖아요. 임명진. 알죠. 예, 그러면. 예, 예. 그분이 호주에서 살았어요. 있으면서 이제
그분이 좀 많이 작용하시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만, 그 뉴스는 우리 호주의 이제 그 교민 지도자들은 대부분 우파들이에요. 우파들이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 분위기는 그 교민 단체장들이 다 우파니까 좌파들은 힘을 좀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쪽은 가짜고 거짓이 위에 서 있으니까 그게 참 이길 수가 네네. 없죠. 조총련이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과 다르니까 네네. 진실과 다르니까. 그런데 네네. 코로나 상황은 지금 호주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요. 제가 볼 때는 호주는 한국하고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조기 중국 공세를 해버렸어요. 호주하고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거든요. 중국이 26% 호주 대학의 26%가 한국, 중국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 중에 16%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중국 학생을 막아버리면 호주 대학은 이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의 돈으로 이 로컬인 학생들의 이제 여러 가지 학비를 지원하는데 중국에서 학생들의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세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일관성 있게 해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뭐, 교회도 1등 5미터만 떼면 언제든지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당 같은 데도 자리만 이렇게 띄면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식당은 이렇게 하고, 빛은 이렇게 하고, 뭐, 닫으면 다 빛도 다 닫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것도 호주는 예, 아주 상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일하는 사람은 안 줬어요. 일하는 사람은 안 주고, 연금 생활자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캐주얼, 그러니까, 뭐, 이, 임시적으로 하는, 일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캐주얼로 이제 렉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재난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호주도 굉장히 빚이 많아요. 이번에 해외 차관을 엄청나게 들여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재난 지원금을 줄인다 하는 그런 이제 발표도 하고, 지금 현재 630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죽은 거죠, 한국에 비해서.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 레이드백이라는데 영어로 좀 느슨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꼈거든요. 안 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빅토리아 멜버른에서 엄청나게 이 코로나가 갑자기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간에 록다운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한 6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멜번에 죽은 사람들이 거의 500명 이상으로 되고, 뉴사우스웨일즈는 한 67명, 그 외에는 뭐 거의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화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굉장히 난리가 났거든요. 났는데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개인적 질문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 호주가 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상당히 네. 이렇게 좀 체제 자체가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사회주의와 영국처럼 그런 과정을 네.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호주는 처음부터 70년대부터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이 아시아 국가를 휩쓸었잖아요. 예. 그런데 호주가 유일하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공산당을 키우지는 않고 그것을 이제 복지나 이런 그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호주에서는 뭐 톨파피, 스리 톨파피라고 해가지고 맨지, 위틀람 뭐 이런 그 수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상들이 다 노동당이거든요. 그래서 이퀄리티라든지 소셜 자스티스 이런 문제를 아주 제도화해가지고 뭐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뭐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자들 이런 복지를 아주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회 이제 소셜 디모크래티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나라로 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 자유당, 그러니까 연합, 자유연합, 연합당, 보수당이 좀 우세해지가지고, 이 노동당이 매번 멈춰요. 그래서 아. 2013년도부터 보수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아. 호주도 사업을 많이 해요. 노동당도 그때 2013년 전에 수상이 3명이 바뀌었어요. 3년, 6년간.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도 또 한 2명, 3명 바꾸고 막 저것끼리 사업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일단 이제 그 내각제가 되니까 그런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각제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호주는 이미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민들이 정치가를 신뢰하고 정치가가 조그만 크랍션이 있어도 바로 목을 날려버리니까 뭐 그냥 믿는 거죠. 정치가를 믿고 그렇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호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으면 우리나라는 완전 뒤집어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한 10년간 6명 수상이 바뀌었어요. 예, 저, 저. 지금은 자유당이 아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중국 정책, 이걸 트럼프 독트린을 7월 23일 발표했잖아요. 예. 그때 뭐, 호주도 딱 지지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 생각에는 미국하고 이 검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아주 나란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연방정부 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그 중국 퀸슬랜드가 아니고 빅토리아 주에서 그거는 이제 노동당이었는데 뭘 했느냐면 무슨 이제 중국 그 뭡니까 그 중국하고 그 이 무역 관계 맺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무슨 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연방정부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이런 1대1로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1대1로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여기서도 호주에서 잘 못하고 공제학원도 좀 많이 폐쇄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공제학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35개.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제학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우리 야당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걸 깨닫고 무조건 중국하고 무역은 해야 되겠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그 1대1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중국 몸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좀 생각하면서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중국이 다 헤쳐난 것 같아요. 헤쳐놨어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라의 앞날이나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각제를 하시는 그 단점을 참 좀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또 대치 상태고 하니까 대통령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네. 보면 뭐 지가 표 던져가지고 당선만 되면 들어가면 다 신이 되니까 그래서 네. 요즘에 야,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하거든요. 보면 보수라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나의 그 나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그 호주 수상이 그만둔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 이제 그만두면 그만둔다. 그리고 뭐 부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주 돈을 따지고 보면 한국하고 비교해서 너무 작은 돈인데도 사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주 정부 또 지방 정부 그다음에 이제 그 연방 정부 이런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그걸 보고 윈너블 시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내가 봉사한다. 정말 봉사하고 싶다. 봉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면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이제 특권을 좀 줄이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좀 줄이고 예, 봉급도 좀 줄이고 네, 그렇게 옆에 보좌관도 예,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참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그 신혜숙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는 거이 예, 부분을 예. 조금 더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좀더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이제 제가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작년, 유튜브가 지금 하십니까? 예. 예, 그럼 유튜브도 나중에 마치고 말씀해 주시죠. 하시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5년도만 해도 연방정부 보수당이 장악을 했어도 이 중국하고 이 대중국 관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윈 항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중국 세 번째 부자한테 이걸 파란 거예요. 파란 게 아니고 100년을 리스를 한 거예요. 근데 100년을 리스를 할때 한전은 판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판거죠. 그때는 엄청난 돈을 많이 받고 이제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취소를 하고 다시 우리 거를 받아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런 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만이라든지 홍콩에 정치 개입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중국 스파이가 호주 이제 정치에다가 폭로를 하고 그때 폭로할 때만 해도 뭐 조금 suspicious 했어요. 했는데 호주는 이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해요. 저희 딸이 현재 호주 시큐리티 쪽으로 일을 하는데 아,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하네요. 이 엄청 시큐리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국내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호주 노동당 정치인이 진중 정치인이에요. 진중 정치인이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중국 코로나 때 시진핑이 잘했다고 딱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아하. 어떤 미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두 달인가 세달 뒤에 얼마 전에 두달 전에 이그 정치인 집을 급습을 했어요. 8명의 경찰관이 급습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전부 이제 조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중국하고는 개입을 하지 마라, 중국 개입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번은 멜버른에 이제 카딜러였어요. 이 사람이 카딜러인데 중국 사람이었는데 어떤 중국 정치가가 돈을 주면서 접근해가지고 그래 이제 너가 호주 정치에 나가라 그렇게 했는 거예요. 호주 이제 선거가 있는데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호주 이제 경찰에다가 막 그냥 폭로를 한 거예요. 내가 호주 정치가 어떤 부자가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네가 호주 연방정부 정치가가 되면 나를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하고. 호주 폴리스에. 그러자 한달 뒤에 이 사람이 살해가 된 거예요. 살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 사건이 이제 있어가지고 호주 연방 정부에서 이제 이 사람 마약으로 이제 그 사람이 카딜러였는데 갑자기 이제 마약으로 자기 자살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미국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9년 3월에 있었는데 2019년 말에 호주 중국 스파이가 이 폭로를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호주 정치가를 매수하고 또 살인까지 하고 또 호주 정치 알고 보니까 또그 컴퓨터 있잖아요. 국회 컴퓨터, 선거 컴퓨터까지 다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지금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아주 강하게 강한 정책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정치인 매수뿐만 아니고 정치인 네, 매수 실패하니까 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된 컴퓨터까지 해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연방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 장관이 사이버 어택 컨퍼런스를 7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이란 말은 안 하지만은 여기는 또 이슬람 모슬렘 쪽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테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해킹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이런 수칙도 내리고
그래서 사이버 어택 컨퍼런스를 7월 달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 중국이 지금 호주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한국은 안 그러겠어요. 네. 50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호주 중국의 부자가 호주 정치인 노동당, 특히 노동당, 그러니까 좌파죠. 노동당이 접근해라. 50억을 주고 나한테 시민권을 달라.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주 연방정부가 법을 딱 제정했어요. 정치적인 도네이션, 폴리티컬 도네이션은 절대 받으면 정치가들은 그 자리에서 날아간다. 그 법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해외교류법 있잖아요. 그 다윈 포트 그 사건이 끄고 나서 해외교류법도 딱 막아난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래서 호주 연방정부는 그런 걸 딱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호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안 하죠. 야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트럼프 닥터님이 발표하면 야당이 우리가 이걸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안 하고 국제적인 감독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지킨다든지 이런 데 대한 개념이나 이런 감각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호주가 자꾸 국익, national interest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특히 미국에서 중국을 키워줬더니 그 프랭크스타인 그 뒤통수 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진짜 생기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터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대중국 공산당, 저는 이제 중국인하고 공산당하고 분리는 해요.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중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학생들이 그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다 공산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니어리티 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없고 이런 걸 따지지는 안 해요. 굉장히 화합을 잘하거든요. 화합을 잘하는 대신에 그거 이제 문화혁명 때 6.15 완전히 철폐를 시켰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천안문 사태라든지 또는 중국의 그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완전 중국 정부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호주에 나 외국에 온 중국 공산당 이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이제 접하면서 바뀔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공산당원이고 자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전혀 비평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그 공산당원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번에 지금 마오라고 해가지고 이효리 씨가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인이 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격노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자들. 참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빠진 게 있는데. 예. 예. 중국 사람이 중국 스파이가 호주에서 이제 그 폭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여권이 한국 여권이었어요. 예. 알고 계시는 분이 예, 한국 여권으로.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대중국 공산당 그 이 트럼프 독트린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도 잘 깨닫고 특히 야당 지도자 이런 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중국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뭐 저는 너무 이상한 게 그 춘천에 그 춘천하고 혼돈에 예. 아니 저는 몰랐는데 그걸 지금 그 중국 그 큰 차이나타운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때 왜 야당들은 뭘 했으며 국민들은 뭘 했느냐고요. 호주는요 완전 그래 되면 반대 피켓 시위를 합니다.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뭐 타게 하는 거죠. 그 바깥에 계시면 게, 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예. 예. 화면이 거꾸로 나왔는데요. 화면이, 어떻게 하지? 가만 계시면 됩니다. 예. 언제 되는 거? 예. 가끔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예. 예.
공박사님께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가만 계시오시죠.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시죠.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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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가로로. 예, 예, 됐습니다. 어,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조금 가운데로 오시죠, 이렇게. 신수기 교수님, 요쪽, 예, 요쪽, 예, 요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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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좋네요. 예,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호주 투표 시스템하고 한국 선거를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돼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주는 그 뭐 이 그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호주가 맨 돌아서면 선거예요. 연방정부 선거 3년마다 하죠. 주정부 예. 3년마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선거 4년마다 하죠. 돌아서면 선거인데 대부분 선거가 또 그 이 다 해야 돼요.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선거를 다 해야 돼요. 컴팔서리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예. 안 하면 벌금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당을 양당이죠 어쨌거나 그리고 실제 소수당도 엄청 많아요 한 30개 돼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 양당 정치가 이 자리를 잡은 그런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의를 하고 있고 뭐 부정선거 한다는 거는 정말 그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실한 거 하나만 있었다면 뭐 그 자리에서 그 개표 중지가 되고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특히 거짓말이나 또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검사를 안 한 것 같이 자유롭게 놔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 보고 이게 이제 이웃에도 워치닥, 워치독이라는 네이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에서 아무 간섭 안 한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면 뭐 경찰에 신고가 딱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든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뭐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을 지키면 되겠네요. 법을 지켜야죠. 무조건 법을 지키면 진짜 되겠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제가 보면 우리나라 완전 야만정부 이번에 벨라스 이번에 불법 선거로 대모하잖아요. 예, 예. 벨라루스. 아니,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진짜 제가 이게 판단하기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무슨 큰 이런 무슨, 뭐랍니까, 그, 뭐, 시효 있다랄까. 시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탄핵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탄핵 때부터. 그 탄핵의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탄핵의 패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뒤에서 조작을 해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작을 한다고요. 그 하는 사람이 국제 커뮤니티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령을 내려요. 우리 우리 국민들이 믿거나 말거나 지령을 받아요. 우리가 남쪽 정부가. 지령을 받으면 주사파가, 그러니까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지령을 내린 거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도 탄핵이라 지령이 내린 거고, 저는 이번에 세월에 탄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기환 대표도 한기환 대표 끌어내리라는 그런 그 지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령이 내려오면 전국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해요. 응? 행동대원이, 행동대원. 하면 이제 미스 메디아가 다 장악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또, 조작을 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동조자가 또 있어요. 내부 동조자.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죠. 보면 야당에서도 반핵을 또 동조했고 부정선거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또 정광훈 목사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돼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공과사님 제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다듬은 다음에 어떻든 간에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것은 그 이 커튼 뒤에 일부 사람들이 아마 조종하고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정부 공산당.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 박원순 사태에서부터 옵티머스 사태, 뭐 여러 가지 그 불법 세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있잖아요. 그게 다 뒤에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중국 제가 아니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100% 맞을 거예요. 그게 참 이 그거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호주 내에서도 블랙 시위 활동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네. 예. 블랙 시위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회장. 예. 예. 저는 이제 회장에서 그만뒀으니까 이제 재원나라 산악연합회 이제 그 회장단이 있어요. 그 예, 회장단을 하고 저 이제 글로벌 자유고국연대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제가 이제 블랙 시위를 하자 했고 또 그분들이 또 팜플렛 같은 걸 아주 열심히 만들어 오고 저는 이제 서른문 같은 걸 만들고 해가지고 저 뒤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모이는 곳들 괜찮아요? 예. 거기서 이제 블랙 시위를 하니까 뭐 젊은 애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아, 나 블랙 시위 동참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젊은이들이 또 한번 한 적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이 이제 가족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블랙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블랙 시위를 하니까 교민들에게 일단 알리고 그다음에 호주 정부에다가 알리고 이제 우리가 코비가 끝나면 뭐 호주 미 대사관 앞에서 한번 뭐 크게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시위에 참여해준 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다음에 호주 이야기는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방송을 가지기로 하고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 거 좀 이제 놓친 거 이런 부분을 모으셔가지고 한번 마무리 정리하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한국 사회에 대한 바람도 괜찮고. 네. 저는 우리나라 야당이 조금 야당다운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요. 물론 저는 제가 컨트롤에서 볼 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는 해요. 시민단체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들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우리 오케스트라에 보면 어떤 지휘자가 있고 또 각자 어떤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각자 그냥 목소리만 내고 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그게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교육이 보면 팀워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각자 하는 일은 하되 연계를 해가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팀워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략이. 전략이 이제 부족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로 보면 섀도우, 호주는 섀도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예. 내각이 돼서 그런지 아니 우리 야당도 왜 섀도우를 못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 같으면 통일부에 한 사람을 책임을 맡기고 그 사람한테 전문가를 딱 달려주고 그다음에 외교 경제면 경제 어떤 만나 그거를 전문가를 하나 딱 해가지고 전문가 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이렇다 이래서 탁탁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지적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야당하고 그다음에 국제 여기하고 이렇게 같이 또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팀워크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용기 뭐라나 이렇게 좀 비겁하랄까. 비겁함. 아니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4.15 부정선거에서 저는 야당이 졌다고 생각 안 해요. 꽁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졌죠. 지방선거 때 22% 받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42%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비례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약간. 예. 그런데 왜 야당 대표가 우리가 졌습니다. 이번에 또 김종인 대표가 졌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물론 예. 약간 졌지만 이겼다. 정말 잘했다 우리가. 그런데 부정선거의 의혹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래 있다. 있으니까 이거를 좀 검찰이나 아니면 뭐 하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전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왜 우리가 뭐 자꾸 졌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좀팽이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거는 다 야당 우리 다 해당되는 건데 개파를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호주에는 개파가 있거든요. 저는 노동당이에요. 제가 노동당된 건 우연히 된 거예요. 이거 탄핵 사건 전에 그냥 제가 이민자니까 소수 사람이니까 그 노동당이 그 우연히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노동당 당원이 되라 해서 그냥 해준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제가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저 사실은 이제 노동당원이 됐는데 노동당에도 보면 개파가 있어요. 좌중우. 그런데 이 사람들 갈등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있는데 컨트라스트는 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파를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파당을 해요. 사당화. 그렇잖아요. 이번에 무소속 이제는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또 너무 간섭하는 경향은 있는데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그냥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야당이 시민단체하고 공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정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서 이렇게 컨시스턴트한 이런 그 전략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소통을 무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는 그런 팀을 야당에 만들어가지고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파당화를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저 야당도 그렇고 국제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제감각이. 이 국제감각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호주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대한 감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국제적인 감각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조를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어느 나라를 우리가 그 따를 것인가. 물론 다 이제 우리 국익 위주로 나가야 되죠. 국익 위주로 나가면 무조건 뭐 우리 친미, 무조건 뭐 친중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사실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중국은 사회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이 중국보다는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얘기할 거는 또 당당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셔서 이제 좀 편안하시겠네요. 애들 저는요 우리 가족 문제가 없다 보니까 괜히 이 목 문제에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제가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애국 활동을 하다가 좀 찍힌 것이 있었어요. 찍힌 것이 있고, 저도 피곤하고 해가지고 풀타임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신 박사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니까, 제 성격이 막 설치는 성격도 아닌데,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분열이거든요. 국론 분열. 국론 분열. 이 국론 분열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카운슬링 쪽에 또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커미트먼트, 익셉턴스 앤 커미트먼트 그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공론 분열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우파 지도자들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해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완벽한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이제 호주에서도 보고 이제 그 공산주의가 왜 문제냐면 자꾸 유토피아를 추구하다 보니까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도자 없다. 저는 지도자가 너무 많은데요. 우파 지도자. 그 사람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 모자라는 건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자꾸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이게 모자라니까 끌어내리고
이 사람 이게 모르니까 끌어들일 거지 내려고, 이 사람 이게 모자라서 끌어들일 내려고, 이게 우리 오빠의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익셉트 다른 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 각자 있는 역할에서 열심히 하면서 제발 좀 비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들도 서로 비난 좀 하지 마시고, 비난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갈등은 누구든지 있으니까 해결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너무 이제 생각이 그 블랙 앤 화이트가 돼가지고 탄핵, 찬성 반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또 대중국 중국 그 저 뭡니까 딥스테이트 아니면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두 개, 또 반공 그 다음에 또 반공 아닌 거, 그 다음에 친일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해가지고 딱딱 가르잖아요. 제발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과거를 너무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그 지금 국민들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에서 비운 걸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대통령들 해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소한 실수는 넘겨주고 감사를 하고 거기서 비율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서로 어깨동무 맞장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면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제 신숙희 박사님은 신숙희 TV, 신숙희 TV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제 오늘 오셔서. 아, 신숙희 글로벌 논평입니다. 신숙희 글로벌 논평. 신숙희 글로벌 논평. 수정하겠습니다. 네. 신숙희 글로벌 논평이니까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신숙희 박사님을 또 다음에 호주 소식 이렇게 해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펴낸 책도 좀 소개하고 가족사도 조금 더 털어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출연해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셔가지고. 네, 공박사님, 예, 호주 소식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예, 그런 거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늘은 나라 일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박사님, 수고 많이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연기도 받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